패기 넘치는 청춘의 힘으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요즘 지주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 극단이 있습니다. 청춘 모닥치기는 열정이죠. 약간 인생의 동반자 같은 느낌? 네. 저를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극단 청춘 모닥치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이곳. 아침 일찍부터 연습이 한창이라는데요. 이게 웬걸? 아, 왜 두 사람만 모인 거죠? 19인차. 단원이 몇 명이죠? 25? 24? 근데 지금 안 왔네요, 다들. 우리 저기 9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MBC를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10시 20.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돌발 인터뷰. 모두들 긴장하세요. 어? 예. 딱 맞춰서 왔다. 뒤에 누구 따라 마치 짠 것처럼 줄줄이 들어오는데요. 세연 차. 예? 세연 차. 저요? 아직은 어리둥절한 상황. 오늘 10시 콜이었는데 10시 반에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배우들끼리 모여서 한 집에서 자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한번 해주세요. 뭐 여기 가게 이름이 레드벨벳인가요? 아 네, 레드벨벳 맞아요. 제가 서비스로 내기의 캔디까지 드릴게요. 너도 나가. 아 갑자기 시키시면 할 게 없잖아 지금. 화내는 연기. 화내는 연기? 그래서 그걸 이제 별이한테. 아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 제가 뭘 잘못했? 다시 할게요. 아 우리 그거 잘하는데. 뭐? 빰빰빰빰빰. 이게 뭐지? 행운에 여보세요. 오늘도 전화 주세요. 따라따라. 자 오늘은 어떤 친구가 전화를 해줬는지 한번 받아볼까요? 하나 둘 여보세요. 아 바보신 친구. 즉석에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끼를 발산하는 이들. 바로 극단 청춘 모닥치기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창단한 청춘 모닥치기는 10대부터 20대까지 청소년과 청년들이 모인 극단인데요. 창단 이래 다양한 뮤지컬 무대를 선보여 왔습니다. 우선 페이스북이나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뭐 주변 친구들을 모아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고요.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일단 빠짐없이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창작 뮤지컬 에필로그. 힘든 상황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애를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남자와 여자의 진실된 사랑 이런 건데 뭔가 심오하고 뭔가 그런 극들 사이에서 그냥 따뜻하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만들어봤습니다. 공연 전날 최종 리허설 준비가 한창입니다. 능숙하고 진지하게 분장과 의상을 챙기는데요.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십니다. 지금 고등학생.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그럼 주연 배우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은 남자 A팀이거든요. 바로 주인공을 맡고 있는 변아람 씨입니다. 영화 감독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요. 여러 독립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기반을 닦고 있는 열혈 배우입니다. 여자 A팀 박현수 씨. 노래, 연기, 춤을 모두 소화해내야 하는 뮤지컬은 쉽지 않은 장르. 하지만 런닝타임 내내 극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 달이 될 수 없나봐요. 여기 레스토랑 지배인 맡은 저희 찰스 씨. 태영 씨는 이번 에필로그 작품을 통해 오랜만에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주에서 배우의 길은 녹록치 않은 선택. 현실적 여건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다시 용기를 냈다는데요. 그렇죠. 그런 불안함 때문에 직장도 다녔던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병행했던 건데 그래도
이 작품 끝나고 나서 조금 방향을 이런 배우 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청춘 모닥치기는 모두 세분화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집중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이 특징. 조명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우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학생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티칭을 좀 해서 행행도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알려주고 있는 편입니다. 네. 잘하시나요? 네, 잘합니다. 청춘 모닥치기의 뮤지컬은 음악 감독인 정지석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데요. 이번 작품에도 7곡을 작곡했다네요. 저희는 일단 메인의 첫 음악을 작곡을 하고 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극작을 좀 들어간 상태라서. 오전 연습을 마치고 드디어 점심 시간. 한껏 열정을 쏟고 나서 먹는 음식은 천하일미가 부럽지 않죠. 촬영도 하고 내일은 공연이니까 이렇게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연 전날 특별히 특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했잖아요. 이제 식사를 제공해주신 MBC 사랑. 든든히 드시고 내일 공연 잘하시길 바랄게요. 공연 당일 관객과 호흡을 가까이 하는 소극장 공연은 더 섬세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간 쌓인 노하우가 톡톡히 발휘됩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그 암전될 때 안 보여서 넘어질까 봐 테이프에 이렇게 불 먹이고 있어요. 분장실도 긴장감이 감돋는데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표정과 분위기. 그동안의 연습이 실전으로 피어나기 직전이니 얼마나 떨릴까요? 아, 많이 떨리고 또 기대돼요, 진짜로. 이제 공연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추스르고 힘차게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 극이 진행될수록 무대 뒤는 분주해지는데요. 유쾌하고 따뜻하게 재미와 감동을 넘나든 무대. 단원들은 한치의 실수 없이 차분하되 거침없이 무대를 소화합니다. 힘든 상황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에필로그 속 주인공들처럼 작지만 큰 힘으로 훌륭한 무대를 보여줬는데요. 되게 초롱초롱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고요. 네. 되게 밝은 모습이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풋풋하고 너무 잘했어요. 무대를 마치고 돌아온 배우들. 매 공연이 뿌듯하고 벅차지만 이번 공연이 유난히 더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2년 만에 무대에 쓰는 거라서 많이 긴장되고 했는데 다들 잘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다 같이 좋은 에너지로 공연을 만들어가고 공연을 끝마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극단 청춘 모닥치기. 무한한 가능성을 꿈꾸며 달려나가는 청춘 모닥치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